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자분 혜님입니다. 네. 아, 오늘 조금, 어저께 봤다. 유튜브님도 안녕하시고, 어저께 아마 파일이 안 올라가 있을 거야. 유튜브에 못 올린 이유는 술방을 하였는데요. 술방의 수위가 조금, 너무 친구들이 걱정이 많이 하더라고요. 너 채널 정지당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저께 거는 싹 스킵하는 걸로, 내일, 오늘 거 바로 또 올려드릴게요. 누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뻘짐 동교동에 연남동이긴 좀 그렇고 동교동이래요. 동교동에 있는 홍대역하고 가까워요. 어머 김형 아구찜 여기다 나름 맛집이랍니다. 대구 뻘짐이 좀 유명한 것 같아서 대구 뻘짐 사왔습니다. 후식은 과자 먹을 거고요. 치즈팬더님 100개. 어머 이거 왜 끼고 있어? 햇바세 햇바세님 282 햇바세, 빠세! 이파리 감사드립니다. 네, 본방입니다. 흐르미님, 100개! 시작하자마자 잠시만요. 또 100개! 흐르미2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너무 간촐하게 돼가지고 지금. 일단은 뜨거워, 아주 뜨거워요.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구뿔찜 저 처음 먹어봐요. 원래 어머 나 더러 먹는 것도 바꿔서 정신이 없네. 잠깐만요. 이거는 뼈. 아까 흐르미니 100개도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일단은 무엇이든 콩나물이죠. 콩나물에 대구부찜 처음 먹어봐서 맛있을랑가 모르겠네. 아구찜 먹으려다가 자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해춘삼님 중계방에서 100개 이따 퀵비 쏴드릴게. 해춘삼 뭐하니? 해춘삼 100개 감사드립니다. 살짝 매운데? 일단은 아구찜하고 맛은 비슷해요. 양념 맛은 비슷한데 대구 볼을 먹어봐야죠. 햇 기억해. 어저께 제가 팬닉이 생겼어요, 님들아. 햇! 술 먹다가 정신없이 하나 지었어요. 김새님이 지어주셨어요. 햇으로 하자고, 햇으로. 색깔이 너무, 너무 밝은 것. 가만 있어봐요. 저장. 이 정도까지만. 기억나죠? 어저께 햇볼찜. 이건 어디살이야? 볼살? 왠지 쫄깃하고 같았어. 뽀얘살이어서. 쫄깃쫄깃하네요. 뽀얘찜이 원래 진짜 생선 뽀얘살 아니에요? 해청도 세대님 10개. 햇오기님 10개. 아까 햇기억엔 13개. 햇엄마다니 중계방에서 1개. 감사드립니다. 김형은 여기는 그 이름이에요. 김형이라는 게. 다들 핵자 붙으셔가지고. 어제 방송 재밌었으면 됐지 뭐. 재밌었으면 됐지.
김치전인데요? 김치전일걸요? 이거 원래 포장할 때는 안 싸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전 파는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께서 파는 건 없고 그냥 포장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원래 나오는 반찬인가 봐요. 여기 와, 원래는 오뎅탕도 나오는데 오뎅탕이 좀 맛있대요. 엄청 대구보살이 맛있네. 쫄깃쫄깃하니. 살이 많아졌네요. 일단 살이 많아져요. 아이고. 햇 옐링이도 바꾸셨고 모데스님도 햇 모데스님 바꾸셨고 고마워요. 해프니 안갱이 오셨네. 햇 요리단이 4개 감사드리고. 이거 많이 안 빨개 보여요? 조명이 너무 밝은가? 햇님 별님! 와, 잘 지으셨다. 햇님 별리님! 100개. 감사합니다. 님들 어저께 나의 또 그렇게 하더니, 감동을 주더니. 아, 근데 진짜 뽐살이다. 알죠? 해꾸님들 스티커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생선, 응? 어두일미. 원래 생선은 얼굴살, 여기 볼살 있잖아요. 거기 제일 맛있는 부분이거든요. 쫄깃쫄깃한 부분. 그 부분이네. 그 부분 모아서 하는 건가 봐. 아주, 너무 쫄깃쫄깃. 햇님 꿈꿨더님. 중계방에서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어저께 이슬 때문에 또 만올린 양긴 있네. 어제 기가 막힌 햇낮에 뜬 달. 발음하기 어렵다. 중계방에서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죽이는 닉네임 하나 나왔어요. 응? 태도 조절이요? 하마이 너무 누래요? 응? 왜 눈은, 내 눈은 이거 빨개 보이지? 누런 걸 좀 빼드려야죠, 그럼.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하고. 채도. 화이트 밸런스.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난 왜 이렇게 빨개 보이지? 내 화면이 이상한갑다. 저장 됐어. 됐습니까? 응. 오늘은 유튜브 올려야 하잖아요. 어저께도 못 올리고 오늘도 못 올리면 님들 화내요. 또 희망했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수위를 좀 지키시다. 에? 알자? 어? 끄네, 말은 내가 꺼내놓고 수위 지켜달래. 내가 먼저 시작해놓고. 그래요? 어, 조심합시다 우리. 거의 살이 많네. 살이 많아졌네. 제가 아구찜을 막 그렇게 막 아구찜 보러 가자 그런 게 별로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아구찜 살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아구찜 집이 부산이거든요. 거기 살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만큼 여기 대구찜, 대구볼이 살이 괜찮네. 우리 꽃 꿀꿀이니 10개 일로 연건이 중계방송 1개
쓰고님 5개, 꼬꼬꾸리도 꼬꼬꾸리님 10개, 챗 연탄이 엄마님 10개, 햇 감사합니다. 햇 부끄럽네. 살 많이 빠. 뭐 상 닦았는데. 살을 버릴 수 없잖아요. 상 닦고 시작했어요. 아까워하지 말아요. 맞아. 음식을 흘리고 다시 먹을 때, 맞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응? 티피가 안 왔어요, 은유. 넌 술 취했나봐. 스콘님 드릴게요. 3초 안에 집어먹으면 돼요. 의외로 짭짤한데? 어제 혹시 키피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쪽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제 키피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기억도 안 나네. 호떡 김치전입니다. 기억나요? 와, 님들 어떻게 깜빡 서오셨구나. 저 안 채는데. 잠들 뻔했다고요? 아닌데? 치피 시간이 제일 신나지 않았었나? 아니에요? 아닐 텐데? 제일 신나했을 텐데?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제주어머니 오셨고. 야옹님? 어머, 저님 누구시지? BT 야옹님? 그림 잘 빼기신 뭐지? 아니냐? 요즘에 은남동이 한창, 지금은 끝났을 수도 있겠다. 뭐 질투의 하신인가? 그거를 되게, 아, 맛있다. 되게 맛있어, 그거. 오방둥이. 오방둥이 맞나? 오방둥이. 하여튼 거기 촬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은남동에. 거기, 우리 집 저 몇 블럭 가면은, 공효진 씨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몇 번 봤거든요. 나 거기 나온다고 하는 집인지 알았네. 구름이 달빛은 모르겠네, 뭔지. 그 책? 어? 책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망둥이. 오망둥이. 알고 있어요. 오망둥이. 아, 살 많네. 제일 죄송한 게 유튜브 못 보시는 분들이. 살 맛있네. 외국에서 유튜브를 보시고 아프리카 성인 인증이 안 되셔도 못 보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술방을 못 올리면 그 위에 문자가 되게 많이 와요. 안 되겠냐고 올리시면. 진짜 죄송합니다. 네, 보기 배고프지만 맛있어요. 살 많고 좋네요. 전 솔직히 아구찜보다 이게 난데?
햇빛이 쨍쨍님 잘 들어오셨고, 홍팀이 여기서 주신 건 아니고요. 저번에 봉추찜다 먹은 거 있죠? 이틀 전에 제조문 100개 봉추찜다 그거 남은 겁니다. 그때 앵글 많이 주셨어요. 제조문이 100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도에 사시는 분 감사합니다. 꾸꿀꾸리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그쵸? 떡 불린 물. 어머, 뼈가 이렇게 커? 난 고기가 먹고 싶다. 봐봐요. 앞머리 점점 올라가고 있죠? 앞머리 까야 될 것 같아요, 점점. 해쭈? 이건 뭐지? 해쭈님. 5개 또 감사드립니다. 뼈 없는 거 확인하고. 강희님, 부산 사는 강희님 당연히 감사드리고, 채트레미님 10개, 싱싱싱님 1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머리 좀 올리고 있습니다. 땀이 나네. 아이고. 어머, 존님 봐. 5초씩 올려, 존님? 나 방송 정지해드리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존님. 큰일 나네, 저분. 어요밤새님. 어요밤새님. 중계방에서 한 개. 어요밤새님. 아, 천천히 잘 먹겠습니다. 혜님, 은희님. 10개 또 팬클럽 또 감사드립니다. 제주머니 들어가시니까 벌써? 햇바게트님. 바로 6개. 감사드리고. 흐름, 흐름. 해트르님 19개. 19금, 19금. 엄마, 그건 아닌데. 은희님. 위험해, 뭐야, 이거. 은희. 아까 전에 도 언니, 언제 시작해요? 백클럽. 중계방에서 이따 키피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크게 한 입씩 못 먹겠어요. 이게 뼈가 들어있을까봐, 괜히 옥수수 털릴까봐 무섭네요. 밥은 역시 진밥. 좋아. 콩나물 한입 먹고. 네, 햄이야? 충동적으로 좀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당근 때문에 시작된 걸 거예요. 저 친구가 팬닉을 다른 팬닉을 하고서는 저 매니저질을 해가지고 제가 막 뭐라 뭐라 했더니 우리도 팬닉 짓자고. 그게 아마 시작일걸요? 했다옹.
너 살 좋네. 한입 하시지요. 햄 메뉴 안 바꾸는 거죠, 근데? 아까 물어봤어요. 왜, 햄 메뉴는 왜안 바꾸냐 했더니, 봐서? 걔는 안 바꾼 건가 봐요. 봐서? 우리 새해는 바꿨는데. 이제 팬딩은 자유입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해서 꼭 붙여라는 건 아니야. 365일 다이어트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햇 365일 다이어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바 쌈바님, 헤스바 쌈바님 100개, 헤스바스바 쌈바 쌈바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들어가 벌써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십시오. 핵간냐님, 어, 핵간냐님으로 바꿔셨네. 좋아, 어우, 사료 우동통 아주 좋네요. 드셔보시죠. 어이, 오동통화 진짜 괜찮네요. 권유하는 겁니다, 권유. 해제리님 한개 감사드립니다. 권유죠, 뭐 이걸 강제로 하진 않아요. 모님들이 뭐제 보스를 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보스는 안 좋아. 어, 살이 되게 맛있네. 진짜 이거 막 통으로 한 마리 먹고 싶어. 통으로 밥을 볶아 먹을까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아, 잘렸어요. 365일 다이어트로 저러요. 햇빛인데도 괜찮고. 햇 365일 다이어트 괜찮네. 오만중이가 이렇게 햇빛에 많이 안 들어있죠. 저 오만중이 되게 좋아하는데. 유튜브 닉네임까지 바꾸라고기는. 근데 그거 어떻게 바꾸는 건가? 바꾸실 수 있으면 한번 바꿔. 햇이끼님 어서오시고. 우리 햇간냐님 100개. 감사합니다. 닭발 시켰어요? 아, 닭발에는 계란찜과 붕어빵인데. 이라도 개명할게. 이 게임 안 바꾸셨네.
아니요, 가루 안 치셔도 돼요. 너무 햇과 어울리지 않으면 그냥 가루를 치셔도 되고, 햇과 어울리면. 이거는 생각보다는 안 달아요. 아니, 햇찡어님! 괜찮네. 햇찡어 괜찮네. 맛이 좀 달다구리한 것보다는 되게 깔끔한 맛이에요. 텁텁하지 않고, 뭐라 해야 되나? 진짜 어른들이 약간 좋아할 맛 같은데, 이거? 약간 그 맛집이 그러잖아요. 맛집이 오히려 달지 않고, 막 그런 집이잖아요. 딱 그런 집 같아요. 해찡언니 100개 뱅클럽.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쿠팡이 님도 안녕하시고. 햇 입기보다는 햇끼리 좀 나으신 것 같다. 햇끼리. 이거. 햇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근데 살짝 매워요. 김들아, 저 먹방한 이후로 매운 거 되게 잘 먹기 시작했어요. 약간 매콤한 편인데? 햇살론? 뭐, 햇살론, 대추. 대추는 망하는 지름길. 햇살론이 국가에서 하는 거였나, 그게? 잘 모르겠네. 햇살. 저거는 어제 하신 분 있냐? 뼈는 진짜 다 발라버리고 싶다. 다 발라버려. 알새우님도 팬클럽 7개 또 감사합니다. 우와. 아니 팬닉 놀이야 좀 빠지셨네. 님들아 저 지금 이거 배고플 좀 먹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먹는 거 얘기는 하잖아. 이님들 모사 아주 그냥. 야호님, 스티커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헬시 이렇게 진짜 잘 어울리는 그릴줄이야. 먹는 얘기가 없더라. 먹방입니다. 은니바라기님, 감사드리고. 햇사과님도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어머. 까치로니님 굉장히 오랜만이신데? 까치로니님 정모는 못 오시겠지? 제가 쪽지는 드렸는데 그냥 팬닉 해서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즉흥적으로. 아직 뜨거워요. 연기가 폴폴 나오고 있어요. 연기가 안 보이나? 안 보이나? 햇볕 정체! 햇볕 정체? 익상남! 맞아. 익상남님. 콩콩이 이모님도 안녕하십니까? 아구찜과 이 양념은 맛은 다른지 모르겠어요. 광주님 잘 오셨고. 근데 여기에 아구찜이 아구가 들어가느냐, 대구 뽈찜이 들어가느냐 그거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먹은 아구찜이라면 그게 더 맛있긴 한데, 왜냐면 살이 많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제가 서울에서 아구찜을 먹었을 때는 살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맵네요. 뭐라고요? 뭐? 맵다. 뭐, 결국엔 이게 매워요. 아, 정신없네, 매워. 아직도 햇반에 햇빛탕. 맵다, 먹다 보니까 더 맵네요. 님들 나 보고 있는 거 맞아요? 꿀잼 햇님잼님 중계방송하게 또 감사드립니다. 저 웅침입니다. 진짜 천재다. 센스쟁이들 진짜. 둘, 셋, 넷님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청자들이 불통을 하고 있네요. 은유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내가 왜 자꾸 혼자 말하고 있는 거지? 이 느낌은 뭔가? 방탄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오만둥이. 사랑해, 오만둥이. 밥이요? 배에 안 찬다 싶으면 볶아 먹겠습니다. 와, 아 먹다보니 진했다. 에봉이님이 언니예요. 그분 39? 말이 되나? 아직 밝히시다 그랬어. 39살이시래요. 깜짝 놀랐어. 율율이님. 중계방에서 10개 팬클럽 감사드리고, 햇모니님 좋네. 햇모니님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뭐. 어머, 무슨 얼굴 이렇게 휴지를 많이 묻었대? 어머, 화장 다 지워졌네. 가만히 있어봐요. 해시태그 대천사. 피디 뛰어야 되는데 계속 씹어가지고. 됐어? 네, 됐다. 그러니까 저분, 나 비굴하게 그러지 말아요. 이동님, 햇 이동님. 나 혼자 먹을 거예요. 관심 주지 말고 신경 쓰지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님들끼리 놀아요. 그 대신 닉네임 부르지 말고 손목질이니까. 얘 살짝 매워요. 아침 햇살님 5개 또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것. 님들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 센스하며, 역시, 여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까치언니님! 추운게! 익상다님! 익상마님, 아채 언니 천재,
감사합니다. 하트. 이거 좀 야하고. 너무 식상하다 이거. 감사합니다, 유상나님.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쌍구님도 수직한 게 또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많이 늘었죠, 저? 응?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아, 요즘에 흥이 많이 들어가고, 그 에봉이님 걸 한번 보고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서비스는, 응? 서비스는 저 정도는 해드려야겠구나. 내가 너무 거저먹었구나. 응? 그래가지고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철판 깔고. 친구들은 욕을 하지만, 친구들한테는 시끄러, 이씨! 하고. 합방은 술방 할 겁니다. 익상나님, 바쁘시구나. 아유, 괜찮네. 그쵸? 하대, 제 스타일로. 그쵸? 그냥, 예봉이처럼 하라 그래도 못해. 해픈 향기님, 100개. 대표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중이에요.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해봉이님이 조명을 그때 가져오실 수 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참, 그래서 화질 얘기도 많거든요. 화질 왜 더 안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래도 엑스스프릿 이거 쓰고 난 다음부터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아프리카 그 직원분이 갔다 온 것부터 뭔가 이상해졌어. 그렇지 않아요? 돌아온 이후부터 뭔가 더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네. 아, 제가 그래서 그건 오히려 앨범님이 저 잘 봐주실 수 있다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조명 갖고 오시고 엑스스프리 만져주시고 세트를 한번 만져주신다고 그랬어요. 프로 남탈러 역시 그렇게 막노동 시키고 욕을 하네. 응? 아니, 오늘 사 먹었대? 양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밥 볶아먹어야겠네. 햇님 먹성이 5개 더 감사드립니다. 해시브라운님, 아, 마음에 드네. 해시브라운 되게 좋아합니다. 특 한 개. 햇둘님 중계방에서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연락을 했거든요. 녹방이 안 틀어진다.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방송을. 에즈와 곰탱님도 5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햇둘님. 내일 생일이신가? 뭐가 좋아요? 한리살 더 먹는 거를?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만 지나봐. 슬퍼져요. 아, 어저께 연락을 했어요. 녹방이 안 틀어진다. 그랬더니 전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그 직원분한테 연락하기가 또 미안하더라고, 너무. 또 연락하기가. 로또랑 대박이님 중계방에서 100개. 이따 키피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말 끝나고 이제 읽어드릴게요. 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부인님 분이시잖아요. 그 아프리카 직원분 담당자분이. 그래서 이거 녹방이 안 틀어져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용군이라 부르더라고요, 남편 그 분을. 그래서 용군이 다 안 봐주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죄송해서 또 연락을 해드릴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직원분한테
그래서 뭐 컴퓨터를 한번 다시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아프리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한번 다시 쌍 지우고 다시 깔아보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이제 한번 지우고 다시 깔아볼 겁니다. 그래서 녹방 한번 틀어볼 거예요. 안 되면 그래서 저한테 질이라고 그랬어요. 질 알겠습니다 했더니 질. 그래서 내가 넘나 친해질 것. 해초 탑차님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저한테 질 주세요. 뭐? 어쩌지? 헤이! 님, 10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죠? 해포탕 피우님 1개 감사드립니다. 골뱅님도 중계방에 3개 또 감사드리고, 어머 깐돌이님 이제 오셨고, 왠지 오만둥이가 밑에 다 숨어있을 것 같아요. 너무 쪼그매가지고. 오만둥이는 원래 되게 조그만가요? 미더덕, 진짜 미더덕을 한번 진짜 진정한 미더덕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제가 신랑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도독 오도독 미더덕 먹으려면 어디로 미더덕은 어디가 유명한가요? 돌 1개님 20개 또 감사드립니다. 살은 참 괜찮네. 토동 오동통하는 거 봐. 영원님 중계방에서 10개 감사드립니다. 노란일 수산시장이 유명해요? 근데 생미더덕으로 먹을 수가 없고 요리에 들어가면 괜찮겠네. 요리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아, 미더덕이 좀 탱글하면 오만둥이 약간 더 부드럽다. 그럼 저는 미더덕. 저는 되게 거친 거 좋아해요. 저는 거친 거 좋아해요. 막 훅! 난 거친 사람이 그렇게 좋더라. 오늘 올려야 되는데. 흙은 드시지 마세요? 웬 흙? 이거 이게 대박이네. 거친 거. 어? 거친. 뭐, 하킹자님? 왜 욕하고 그래요? 18개. 18개.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막 고기네요. 어머, 어떡해. 꼭두박시 근, 햇님. 감사합니다. 너무 대놓고 쓴것 같아. 봇은 안 좋은 거죠, 봇. 꼭두박시 근, 햇님. 10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와.
검은 베니어? 아, 진짜 쪄진다. 좀 몰랐나 봐. 처음 영상보다는 많이 편해져야죠. 나름 그래도 10개월? 11개월 됐죠, 저. 이게 건방져 보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인디야, 제가 좀 애가 좀 건방지다, 건방져졌다 싶으면 말을 해요. 너 건방져졌다고. 제가 그러면 진짜 꼭 생각을 할게요. 이거 다 건지면 맛없나? 응? 밥 볶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뭐 밥을 하나도 안 먹었잖아요, 밥을. 잘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이게 되게 친해졌잖아요, 우리가. 난 아이가 햄밥님 한개또 감사드리고. 그렇잖아요. 친해지다 보면 막 조금 더좀안 좋게 말하면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점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좀 변했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날 잡았네 선임. 나 어떡하라고? 나 어떡하라고? 수첩 공주. 근햇님 한개 감사드립니다. 오호 입 아이 베베님 한 개. 햇님과 그레떼님. 햇님과 그레떼님. 최고. 와, 햇님과 그레떼네. 이거 치우면 되겠다. 햇님과 그레떼. 와, 천재인데? 햇님과 그레떼님 10개. 가만히 있어봐요. 아이디어 뱅크들. 어우, 뱅크들? 뭔가 되게. 이거 없나 보다. 바꿔갖고 올게요. 어머, 하나도 없네. 아니야, 저기 있었어. 갖다 놓은 거 있어. 무서운데 나 이거 안 켜지면. 이거 왜안 켜지는 거야? 가만 있어봐요. 나 이런 거좀 무서워해요. 아, 된다. 아, 맞다. 이거 어떤 님이 이거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인터넷 사가지고 어딘지 몰라가지고, 여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니마. 썬터치? 썬터치라 써있네요? 이거 보세요. 인터넷 시키시면 돼요. 썬터치. 세라믹. ST 12000. 썬터치 세라믹. ST 12000. 오케이? 아이씨, 왜또안 켜져? 아이씨, 불안하게. 창문을 열어볼까요? 불안하게, 이거 왜 이럴까?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물을 좀 내리죠. 쓸데없이 녹네. 과묵했어요, 님들? 웬열 과묵이래. 어, 수치스러워. 밥을 넣고 이걸 좀 덜어야 될 것 같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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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많죠? 적나? 어? 오만둥이가 많이 있네. 코멘트 봐요? 응? 뭐 하는 거예요? 뭐 1, 2가 뭐야? 다 탈락이야? 뭔데요? 창창! 창창한 이나님 3개, 김깨수님도 2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썰이원 가능해요, 여기서? 밑에 다 숨어있었어, 도만둥이. 아, 맛있어. 밥을 섞어. 혹시 모르니까 좀 빼고. 아, 오늘 또 늦은 이유. 아, 세상에. 이거 포장해갖고 딱 와서 딱 세팅을 딱 했는데 밥이 없는 거야, 밥이. 그래가지고 얼른 앞에 슈퍼하고 이거 사오느라고 또 조금 더 늦었어요. 나 누구랑 말하는 거니? 죽대기인데 이것도? 죽이 되겠습니다. 볶음밥이 아닌 죽. 밥 하나 더 돌려야겠네. 김이 넣어요, 김. 그래도 좀 죽이게 되네. 좀 죽어. 김은 많이 넣을수록 맛있습니다, 님들아. 이게 그렇게 많이 아니에요. 그니까, 뭐, 그래요? 뭐, 이게 뭐, 어? 취향이에요, 취향. 취향, 취향. 안 나와. 자, 볶아, 볶아. 그치. 이런 고소한 냄새가 나야죠. 고소한 냄새가. 이게 돌림밥이 아니라 찬밥이라 좀 많이 볶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이 볶음밥은 이 느낌은 무엇이지? 바지요? 이거 홈플러스 샀습니다. 홈플러스. 이쁘죠, 땡땡이? 국물 더 넣으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거 되게 좀 약간 죽 같은데? 네, 이모가 맛있게 볶아줄게요. 이모 하트 만들어줄까요? 왜 사지 말라니? 어머, 해시님도 계셨네. 사지 말라니 왜? 이게 왜요? 이게 얼마나 이쁜데? 땡땡이 바지가? 싱거운데? 싱거운데? 이렇게 또 죽을 만들어버리네. 에헤이. 어머, 단무지. 어머, 단무지. 단무지 생각 못했어. 별을 만들어달라. 제가 님들을 진짜 내가 표현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걸로라도 표현을 해줘야지. 시드로님 10개 또 감사드리고, 짬뽕걸님도 아까 1개, 넘조하님도 1개, 빵999님도 3개, 창창한아나님도 3개, 김깨수님도 2개 또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게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이게 하트가 아니라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옛날부터 손재주 없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단무지 갖고 오죠. 자, 됐어, 됐어. 김 넣어놓고. 됐어요. 불통방송 또 시작인가? 부산 사는 강희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 간만에 먹어보네요. 야, 나 또 오늘 못 올릴 것 같아요. 올리면 안 되나? 놈의 뭐 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많아. 공산국가야 뭐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입 하시죠. 여기다가 양파 다진 거랑 당근 다진 거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넘조아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그럼 씹히는 맛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요. 이게 씹히는 맛이 좀더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원래 볶음밥은 다진 잘게 다진 당근하고 다진 만파랑 같이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날치알 넣어서 맛있겠다. 씹히는 맛은 단무지로. 당근이 없네. 이제 볶음밥에 단무지 넣어도 맛있어요? 해픈 여자님, 해픈 여자님 중계방에 절게. 해픈 여자.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해픈 여자님, 어머? 러시아가 뭐지? 님 한 개. 해픈 여자 아까 10개 감사드리고. 러시아는 러시아죠. 소련! 구소련! 맞아요. 러시아에는 비계 요리가 많을 거예요. 추우니까 필수 거야. 필수 아마. 왜요? 소리 몰라요? 님들 그거 장벽 부시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텔레비에서? 나 분명히 본 기억이 있는데. 나 초등학교 때까지는 소련이었던 것 같은데요? 을지문턱님! 을지문턱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몰라요? 어머, 그 독일인가? 어머, 죄송합니다. 베를린, 맞아. 어머, 나 유튜브 못 올리겠다. 베를린 양명 맞아. 그래서 그거 막 기념이다 해가지고 갖고 와서 막 그래요? 편집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소련에 장벽이 있었을 거예요. 수치스럽다. 그래. 어쩐지 베를린 장벽이 자꾸 이게 입에서 맹는데 이상하다. 소련은 베를린 장벽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수치스럽다님 한 개. 나 수치스러워요? 울지문통님 또 두 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장벽은 쌓아두지 말고. 아, 이현이도 공부는 좀 더럽게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뭐라도 부셨겠지. 맞아. 뭐라도 부셨을 거야. 오! 핵가당님! 에? 팬카페는 뭐지? 아, 그때 뭐 하셨던 거 그거? 핵가당님 스티커 5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핵취미는 제가 하고 싶네. 민망한 핵카페는 무슨. 남친 왜 안 만나냐고요? 있어야 만나죠. 누가 있어야 만나죠? 응? 저도 만나고 싶어요. 뭔가 있어야 만나죠.
해폭탄 피용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안 태어났어, 맞아. 안 태어났을 수도 있고, 지금 태어났을 수도 있고, 세상이 없을 수도 있고. 얼마 안 남았네요. 아들 속이야? 가끔씩 그런 문제가 오거든요. 네 엄마랑 같이 보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은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응? 장가 안 가신 삼촌이나 이렇게 나이 많으신 엄마 아들은 없냐고 물어보긴 하죠. 최근에 통통예근님인가? 뭐 이렇게 열을 하다가 편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어머니도 어떻게 며느리 삼고 싶지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괜찮으시겠어요? 그 위로 말이 없으시네. 응? 아니 그 위로 별게 진전이 없어요. 그 얘기만 딱 하시고. 후식은 과자입니다. 스무살이 곳곳이 있네요. 아구찜이 아니라 대구불찜인데. 대구불찜입니다. 아구찜이 아니에요. 이상형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제가 워낙에 무식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 햇님이 반장님 100개. 상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좋은 것 같아요. 햇님이 반장님 100개 팬클럽. 어머, 햇살놈님 계시네. 감사합니다. 볼살. 대구 볼살 있잖아. 얼굴용의 볼살. 맞죠? 지구진명님 한계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저 지혜, 지혜가 있는 사람, 최고죠, 최고. 맞아. 맞아. 첫 번째는 지혜도 지혜지만 예의 있는 사람. 예의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우리 손석희 씨 같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남자? 알고 있어요. 그런 남자는 벌써 남의 남자가 되어 있어요. 벌써 남의 남자. 남의 것이 되어 있어요. 어? 마카로니 축하? 무슨 축하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 아이가 나으셨어요? 오늘 아기 나셨다고요? 오늘 애기 낳고 덕분에 보이신 거예요? 이거 새해가 안에 바로 밥 바로 주던데? 오! 축하드립니다. 이제 등 센서가 있는 아이를 낳으셨... 등 센서가 있는 이제 아이니까 이제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애기 웃음 하나로 모든 게 풀린다고 하던데. 동님 중계방송 10개 감사드립니다. 꾸드러 그러니까 예찬이도 그렇고 DGP 시작했을 때부터 한 80일 정도부터는 그래도 증세서가 안되던데 여튼 축하드립니다. 애기 웃음 하나로 모든게 싹 녹는거죠. 응? 배프가 되는거예요. 배프. 왜냐면 하루종일 같이 있기 때문에. 쇠의 베푼 누군지 아십니까? 예찬이에요? 예찬이 베푸는 새. 아, 검은 봉지! 햇반 들어있고 과자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새님의 베푸는 주무신다네. 아우, 굽는 소리. 아직도 뜨거워요.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아, 과자. 이제 요즘에 이번에 진짜 맛있는 과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아세요, 님들아? 제가 웨어스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며칠 전에 먹었어요. 세상에 신세계 완전 맛있어요. 로아커. 와, 진짜 맛있던데 이거? 대박 맛있죠 이거? 아시 다 막 여기 아신 여기는 다 알아. 다 알아. 진짜 다 아셔 다 아셔. 뭐만 맛있다 그러면 다 알아. 와, 저거 맛있어가지고 오늘 GS 싹 돌고. CCU 싹 돌고. 저는 흰색을 못 먹어봤거든요. 이거 세 개 먹어봤는데, 아니 근데 또 하나 있었는데? 빨간 거 있었는데 무슨? 그거 먹어서 먹어봤는데 하얀색이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 미애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애가 이거 진짜 맛있다고 원래 흰색이 더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흰색 처음 사봤어요. 근데 이뿌러스 일이 아니야. 지금까지는 흰색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바닐라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하늘색. 전 편의점에 샀습니다. 편의점. 1,400원. 흰색은 미리
밀크. 근데 그건 크림 카카오? 카카오! 이건 블루베리 아닌데? 산딸기? 다크초코! 아, 카카오라고 써있는데? 아, 근데 CU에서 요즘 2 플러스 1이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흰색을 사고 싶었는데 흰색이 2 플러스 1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 플러스 1이 3개밖에 안 하더라고요. 나 근데 왜 자꾸 누르고 있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왜? 훈이 이건데? 빵구구구님! 빵구구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10시 10분? 여기 시작했습니다. 아, 두 가지 만만 행사예요? 너무 잘못 산 거야, 그럼 또? 중간 부분 아픈 거는 속근육이 스트레스 받아서인 게? 저 아직 솔직히 아직도 여기 근육통이 약간 땡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가운데는 아닌데? 약간 여기가 가운데면 여긴데? 여기가 여기 뼈가 좀 아픈데? 해파리 냄새니 오십시오. 한의원을 한번 갔었거든요? 한번 갔었는데 아무래도 한번 더 가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래가네요. 그러니까 잊혀질만 하면은 조금씩 아프고 잊혀질만 하면은 아프고 그러네요. 네? 퇴근하고 홈풀 가는데? 어? 여기 홈풀 혹시 홈풀 익스프레스 가십니까? 연남동에? 거기 자주 가는 데죠? 거기서도 많이 뵀어요.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머 두산의 애봉님 오셨네. 애봉님 방송 끝나셨나보다. 3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애봉님과 다음주에 한번 합방으로. 두산 요번에 1월로 갑니다. 저 2차전 블루석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애봉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 무슨 일 있으신가? 왜 안 좋아보셨어요? 내 합방 네 연락 한번 해봐야겠네. 티켓은요 문어정의 아시는 분 언니의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얻게 됐습니다. 어, 소주! 나 소주 불렀는데. 오늘 목요일이구나. 하는 날이네. 결국은 디팽민. 디팽민께서 잡아주셨어요. 원래, 머글이 개탄다고, 코 막히네, 진짜. 머글이 개탄다고, 야구에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잡아주셨어요.
유튜브로. 하지만 하지. 제가 솔직히 막 두산 팬이에요 막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어쩔 수 없이 두산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미애가 죽어도 두산이어야 한다며. 근데 한번 저번에 갔었는데 기아랑 두산이랑 하러 한번 갔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정말. 네, 배우님 감사드립니다. 언제쯤 친구? 위에요? 10년 됐습니다. 바삭하면 언제나 있죠? 유일한 흥을 어느새 밥은 또 다 먹었네요. 그래도 오늘 좀 천천히 먹은 편이에요. 천천히 밥이라서 또 빨리 먹으면은 괜히 소화 늦게 되면 또 밤을 잠못 자니까. 진짜 이래도 이 나가겠네. 허걱대는 거 봤어요? 타임이 끝나고 들어오셨나 보네. 주변에 MC 팬도 많으셔가지고 저 다른 지인분 NC 팬은 저쪽에 4명 왔고 두산 팬은 여기 4명 왔습니다. 따로따로. 뭐 어쨌든 그랬어요. 엘지팬, 아이고, LG는 떨어지셨던데요? 두산의 애봉님, 소름기. 또 감사합니다. 애봉님한테 연락해봐야지. 자, 다 먹었네요. 우리 이제, 입가심 타임으로. 밥을 이렇게 많이 먹은데도 배가 안 차는 건 참 오랜만이네요. 콩나물이 역시 배를 안 채우지. 콩나물과 생선으로는 배 채우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근데 좀 잠이 있어봐요. 너무 커서. 너무 크잖아요. 과자 좀 풀어볼까요? 많이 써야 될 텐데. 아, 이것도 2 플러스 1 해서 사왔는데, 이거는 뭐,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고. 하고, 우유를 갖고 와야겠죠? 우유를.
또 맛있으면 또 질리도록 먹어가지고 좀 애가 좀 질려. 좀 애가 좀저 많이 좀 질리죠. 사람이 좀 이렇게 산뜻해야 되는데 좀 질려. 이쁘게 해놔야지 맛있어야 될 텐데. 자, 우유 커피에다 먹어야 돼요? 커피? 커피를 또 타야 되나? 커피 믹스? 간만에 커피 믹스를 먹어볼까? 물 좀 해올게요. 뭐 하려고 그랬는데? 6개가 맞았나? 6개가 맞았나? 기억이 안 나네. 6개가 맞았을까요? 기억 간만 너무 간만에 먹는 거라 기억이 안 나요. 7개였어요? 7봉이었어요? 천재인데? 놀라였어. 7개.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대? 나도 기억 안 나는 거를? 와, 신기하네. 어우, 기운도 좋아. 거짓말 못 하겠다. 거짓말을 못 하겠네, 뭐지. 다른 컵에 5개. 와, 진짜. 거짓말하면 딱 티나겠다. 내가 거짓말하고 나중에 기억 안 나면. 왜 그렇잖아. 거짓말이면 그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아이고, 살구니 이제 오셨어. 또 이제 이 시간 들어가는 거야, 집에? 빨리빨리 좀 다녀요. 꼰대 같아. 이거 그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또 얘기하면, 어? 언니! 예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러면서 구라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 햇! 살구주야님, 젊어지셔서 오셨네. 자, 야. 됐어. 완벽해. 물만 끓으면 돼. 그래서 일단은 밀크부터 먹어볼까요? 이걸 처음 먹어봐서. 이거는 진짜 맛있게 먹었네. 설마 왜요? 어, 나눠져 있는 거구나. 한 커버에 있는 게 아니라. 왜 미워? 뭘 미워요? 프로노비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너무 작다. 오히려 저게 크네. 제가 원래 이걸로 계속 먹었거든요. 너무 작다. 한 입. 맛있네.
역시 미애. 나중에 어머 이게 너무 낀다. 물도 들어가 볼게요. 와, 이 밀크 맛이 되게 풍부하네요? 와, 이거 어느 나라 거래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와, 맛있네. 비닐라 맛은 이겁니다. 요거는 밀크. 니가 입을 조심해야 돼, 늙어서. 치아를 조심해야지. 들어가고. 휘핑크림. 딱 좋죠? 아,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따뜻한 게 맥히네요. 좋네. 노가리가도 좋네요.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 와. 맛있다. 크림이 되게 많이 들었군요. 외화스랑은 다르네. 면더크림? 제가 예전에 사진관 다닐 때 옆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볼링대회 나가십니까? 저 볼링 되게 좋아하는데. 저 볼링 예전엔 중학교 때 CA 있잖아요. CA 시간에 전국이 아니라 뭐더라? 전교에서 나 1등 해가지고 상품 받았었는데. 근데 무슨 말 하고 있지 않았나? 똑같은 거네. 꼭 승리하십시오. 볼링. 아, 진짜 재밌네요. 예전에 중학교 때150 넘고 막 이랬었는데. 남색 초코 맛이요? 다음 정보 언제 하냐고요? 이번 정보도 아직 안 했는데? 아, 맛있네. 햇랑이님은 누구시지? 햇랑이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어? 사진관 다닐 때 커피숍 이어요? 저희? 그 커피숍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새해지네? 아, 얘기가 그렇구나. 커피숍이 있는데, 항상 저는 카페 모카를 마셨거든요. 그럼 위에 크림을 주잖아요. 항상 저는 뚜껑 닫지 마시고 크림을 높게 쌓아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 먹고 먹어. 그래서 그분이 항상 저를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저번에는 이제 커피를 몇 잔 사가니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휘핑크림을 다 먹었어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커피 이렇게 휘핑크림 호로록 호로록 마시면 이게 쏙 들어가잖아요. 해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불쌍했나봐요. 휘핑크림 한 번 더 얹어드릴까요? 해가지고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막 그 정도로 막 바깥에서 막 이렇게 막 저는 1코합니다. 3대 먹방을 좀. 컵 정보요? 이거 버터에 샀습니다. 버터. 이 물건 저 물건 파는 버터. 뱃살은 어떻게 됐나요? 뱃살? 어제 매운 술이야? 4캔밖에 안 마셨어요. 이제 잘들 지내시죠? 흰색이 맞나요? 이게 맞나요? 와, 삐까세리한데? 지금 이게 두 개의 맛을 봤을 때는 이게 맛있는 거 같거든요? 또 오늘 처음 먹어보니까? 근데 제가 이걸 처음 먹었을 때 그런 충격적인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 첫 정이 있잖아요 또. 첫 정. 이게 첫 정이라 아 이게 너무 맛있는데? 어, 침 나오네. 피카첼이란 단어 몰라요? 비슷하다, 삐까슬이. 네, 이런 걸, 이 천장이 아주 신나네요. 사골국물은 뭐지? 커피 국물이에요. 초밥 방송에서 많이 헬쓰게졌죠. 그거는 조명빨과 각도빨과 화장빨이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살은 쪘어요. 한 2kg. 어? 이거 효과가 없나? 보톡스? 파란색은 바닐라 맛, 흰색은 밀크 맛. 맛있어요. 뭔가 맛이 진해요. 컨투어링 하는 거야? 컨투어링이 또 뭐지? 나 또 무식한 얘기가 없나? 컨투어링이 뭐더라? 컨투어링? 양이 더 늘어났냐고요? 아니요. 저는 커피랑은 잠이랑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아, 왠지 나중에 먹고 싶네. 아까 그님 계속 먹어달라고. 기다려봐요. 초코 맛은 나중에. 트레이딩 해주는 거야? 명암 메이크업? 얼굴에 그림자 넣기 화장 기술. 이님들 왜 이러셔? 어? 내 파우치 봐 보고서는 왜 이러실까? 어? 내 파우치 핑크했잖아요. 뭐 어? 기억 안 나요? 뭐 컨저링? 뭐 그건 뭐야? 부타 넣었구만. 눈멍이니 한 개. 어머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맛있네? 맛있어요, 이것도!
이건 더 얇네, 근데. 더 작네. 컨투어링? 모르는 단어라 그래, 모르는 단어. 컨투어링을 해봤어야 알지. 아, 맞네. 컨저링은 영어네. 커피입니다. 기억상실 환자에게 좋다? 국산 웨어스. 제가 웨어스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다니까요. 지금까지 먹어본 웨어스는 웨어스가 아니었던 거야. 훨씬 맛있네요. 내가 웨어스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요. 네, 그래도 밀크. 지금까지 먹어본 결과, 밀크, 아니, 바닐라, 밀크, 요거, 그 다음에 초코, 그 다음에 빨간색도 있어요. 그거 무슨 맛이라고 그러냐? 무슨 맛 있어요, 그거. 이거! 이것도 있어요. 이탈리아제 과자예요? 어? 이거! 또 무식한 오스트리아는 호호호 아닌가? 헤이즐넛이네, 헤이즐넛. 아, 오스트리아로 봤네. 아, 생산을 오스트리아에 산 거예요? 원산지인데? 원산지 오스트리아. 티라미슈 맛도 있어, 이게? 못 봤어요, 그거는? 제가 모차르트가 생각하면, 제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제일 가고 싶은 시대. 모차르트와, 그러니까 그런 시대 있잖아요, 그. 아, 나또 까먹어서 좋아하면서. 라흐마니노프, 그쪽 시대를 가가지고 직접 생눈과 생귀로 들어보는 게 소원. 그리고 비틀즈 시대를 가서 꼭내 생눈과 생귀로 들어보는 게제 소원입니다. 괜찮네요. 생눈과 생귀. 아, 일단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대야라니요. 대야라니. 커피컵이에요. 죄송한 햇님이지? 원시시대 고기는 뭐야? 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좋아합니다. 고전시대? 초코맛도 되게 진해요. 스시담이라는 스시집은 없나요?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컵을 컵이라고 그러는데 왜 말이 심하지? 해뚱뚜리님 11개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것 같아요. 왜 웨하스에서 이렇게 초코맛이 진하게 나는 건 너무 획기적이야. 코코 냈네. 코코 자자 그치인가?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예? 두 개에 한꺼번에요? 두개 한꺼번에요? 이게 왜요? 언니. 두산 에버문이 안 들어가셨네요? 볼리
쟁취하십시오. 몇 파운드 드시나? 10개 감사드립니다. 이거 원래 차갑게 해야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건 초코아인가? 왜요? 왜 죄송해요? 코코 냉랑 안 좋은 말인가? 응? 내일 비 옵니까? 아, 내일 원래 퐁듀에 먹으려고 했는데? 아, 비 오면 퐁듀가 좀 그런데? 국물 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신난다. 비 오면 퐁듀래. 13파운드 누나 드세요? 와, 되게 크게 드시네. 저는 오히려 너무 무거운 거 튀면은 이렇게 옆으로 자꾸 이렇게 잔으로 끝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가벼운 거 드는데 한 9파운드? 이 정도 드는데. 정말 주말 엄청 춥대요? 주말에 나 뭐 하더라? 야구 보러 가는데? 두꺼운 거 입고 가겠네? 네, 8파운드, 6파운드? 6파운드가 제일 가벼울걸요? 6파운드 있었나? 9파운드? 6파운드? 저는 가볍게 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벼운 거를. 가벼운 걸 쳐가지고, 그거 알죠? 가벼운 게 빵 나가면 진짜 빨리 굴러가잖아요. 제일 힘이 세니까. 하면은, 이 스트라이크 칠 때, 이렇게 팡창! 하는 게 있어요. 딱 해서 팡! 아, 그 짜릿한 쾌감. 염치 나오셨네. 눈 좀 닦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그 짜릿함. 이게 빨리, 제 최대한 빨리 힘을 빡 줘가지고 빡 하면 그냥 볼링 10개냐? 빵! 좋죠. 그 스트레스 풀리고. 왜 나왔지? 팡창 이랬어요? 아, 볼링핀 깨지진 않았어요, 한 번 더. 아니요, 사방 문을 다 닫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오, 맛있다. 역시 바닐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초코보다 더 단 것 같지? 곤트란 쉐리. 곤트란 쉐리. 어디서 들어봤지? 곤트란 쉐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나중에 에봉김하고 치즈구이. 치즈구이 좋아하는데? 곤트란 쉐리 빵집이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곤트란 쉐리? 강남에 있는 건가, 혹시? 가양카쿠스 곧 먹을 겁니다. 날씨도 따뜻해졌겠다. 차부암시 한번 먹어야죠. 내일이요? 내일? 봐서요. 먹고 싶은 걸로. 잘 드시게 생겼다. 합정이 있어요? 군철실이? 아, 그래요? 못 가봤나 싶어. 쉐가 나한테 처음 했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이제 미애네 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 쉐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되게 무서웠거든요, 쉐가. 우리 쉐가 예찬이 낳고 되게 순해졌어요. 그 전에 나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잘 먹게 생겼네. 쉐가 나한테 했던 말이다. 딱 보더니
그때 아마 집에 카레가 되게 많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여행 가셔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수혜가 저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저 언니가 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잘 먹게 생겼네. 그랬었지 수혜가. 새침하게. 내일 비가 많이 오면 비 오는 걸 음식으로 어울리는 걸 할게요. 두산의 애봉님 아직도 안 가셨네. 아이고, 7개 더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30살 때 뺐습니다. 아니, 29살인데. 29살 말, 8월달. 웃음소리를 생눈 생기로 보고 싶어요? 창피할걸요? 옆에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진짜 웃길 때, 막, 좀, 그렇군요. 나는, 엄마가, 아, 좀 조용히 좀 웃으라고. 좀 조용히 웃어. 어머, 쟤가 왜 저래? 좀 우리 엄마가 창피해요. 네, 예봉 언니랑 꼭 치즈구이랑 술방. 술방은 아마 할 거고요. 치즈구이는 근데 뭐죠? 치즈를 구워 먹어요? 구운 치즈 말씀하시는 건가? 그 고기랑 같이 구워 먹는 거?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님의 자부심.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서울 삼성교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구워먹는 치즈는 살채살이죠. 아, 아시네. 맛있겠다. 다음 주에 스테이크 한번 내먹을 거예요. 스테이크에다가 파인애플에다가 가지 볶음에다가 그 뭐지? 파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스파라거스 먹고 호박도 길게 썰어가지고 구워 먹고 소세지도 같이 이렇게 불판 해가지고 소세지, 야채, 스테이크, 파인애플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아주 그냥 지들이 치워 먹을 거야. 단비천사사랑님 4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구운 야채 되게 좋아해요, 저. 모르시는구나. 모르시는 겁니다. 모르시는구나. 저 가지랑 호박 되게 좋아요. 제가 다른 쌈을 안 좋아해서 그렇지 가지 볶음도 되게 좋아하고 호박 무침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햄 먹방 잼선이 감사드립니다. 아날주님도 어서시고. 아스파라거스 진짜 짱 좋아하고. 바나나 먹을래요? 뭐 과자 그렇게 못했냐? 어, 미 아직도 있었어요. 오늘 과자는 이거 많이 샀네요. 이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요? 얼굴 빨간이 덥네. 그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죠. 이따 좀 갖고 와야겠다, 놓을게. 어저께 이거 술 취해갖고 먹은 기억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또 사왔지요. 마카다미아. 이게 코맹맹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있어봐요. 이거 맞죠?
안 울었어요. 에? 아, 님들 어떻게 깜빡 속으셨네. 저안 울었는데. 운 걸로 보였죠? 루루빌리아님, 한개 감사드리고, 담비천사 사랑님도 4개 또 감사드립니다. 응? 살쪘을 때 사진, 제, 거기도 있어요. 인스타에도 있어요. 제 연기가 좀 돼요. 응? 어제 깜빡 속으셨구나. 뭔지 아셨구나. 다큰 그림인 거예요, 큰 그림. 응? 감동 받았다고, 뭐, 이렇게, 어? 불 한번 쳐놓고, 이빨 한번 까놓고, 가가지고, 이렇게 눈물 한번 훔친 척 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먹고, 그런 거지, 뭘. 이거 레어템이에요. 파는 데 많이 없어요. 저는 방송 작년 12월 7일 날첫 방송 했습니다. 부산 영화제 때왜안 왔냐고요? 언제였어요? 혼자 가면 만져 주시나? 최고지원님? 부산에 혼자 가본 적은 없어서. 곧 1년이 되네요, 진짜. 지금 10월, 10, 어머, 11월이죠, 지금? 아니구나, 11월 아니구나. 어, 깜짝이야. 10월, 어쨌든 11월이네. 12월.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어머, 해킹이세 뭐 어떻게 알아, 저거? 326일째는 또 뭐야? 대단한데? 나도 모르는걸? 햇다이가니. 햇다이가. 했다, 이가. 어머, 이거. 다이가가 뭔가 했더니. 어머, 좋는 거서. 유기견 후원이 어저께 안 읽어드렸어요? 어저께는 정말 안 읽어드린 거 되게 많을걸요? 죄송해요. 어저께는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애가 좀 이상했어. 오늘 유기견 후원님도 아까 전에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꼭님 것만 안 읽어드린 건 아니고, 죄송해요. 유기현 후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1주년 때, 그쵸. 1주년 때, 첫 방송에 먹던 거 그대로 먹겠습니다. 엽떡의 주먹밥님, 50기 팬클럽,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하얀색은 밀크 맛입니다. 아, 1주년 때 말투도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화장하고 똑같이 할까? 재밌겠는데? 똑같은 말투예요. 아마 나 진짜 저 진짜 말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저첫 방송 한 번도 안 봤다고요. 그것 때문에 한번 봐야겠네. 와, 그거 이게 봐. 다른 과자가 있긴 한데, 오늘은 이게 꽂혀가지고, 어머, 이게 별풍선이구나, 이러면서, 얘 대사 다 적어놔야지, 옆에다가.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채분 선생님입니다. 진짜 연기가 필요할 듯. 반말 되게 많이 했어요. 저첫 방송 때 처음에는 왜냐 다 아는 애들이 있어서 진짜 한 몇몇 빼놓고는 다 아는 애여가지고 아 방에 또 6명만 들어올 수 있게 좋네. 본방이네. 6명하고만 논다. 괜찮은데? 재밌겠다. 아, 진짜 재밌겠다.
전모보다 더센 경쟁률. 아, 그러네요. 아, 여섯 명 누가 들어오실까 모르겠네. 여섯 명, 어, 진짜 재밌게 했는데, 그럼? 근데 또 말이 많겠죠? 여섯 명? 난리 나겠죠? 아, 맞다. 열혈 팬이 있어버리네. 아, 그러면은 열혈 팬분만 들어오실 수가 있구나. 아이스크림은 마카다미아 맛입니다. 너무 밝다. 마카다미아 맛. 비행기 돌린 맛. 잘 지내는데 언니 춘삼이 지지면 대체로 어떻게 하시나요? 춘삼이가 너무 지낸다 싶으면 이렇게 해요. 아이고. 아이고. 해요. 그러면은 싹 돌아보고 탁 가요. 너무 지닌다 싶으면 이게 그만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는 맛은 이거 아니 별로 이거 아주 완전 맛있는데. 남자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거야? 너무 말씀하신 건가? 저는 한 5분 동안 말하면 말투 보는데 말투. 혜정님 남자는 얼굴. 마음에 드는데요? 세계관? 세계관이라 너무 어렵네. 사투리 쓰는 남자 좋아하냐고요? 뭐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데 말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딱히 어? 남자는 허벅지. 어머 뭐 성희롱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응? 구소련은 뭐야 남자? 남자는 구슬로는 뭐야? 소련 추억 속에. 얼굴 외모 미모? 코코몽 커졌어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거짓말 할 수가 없네, 이거. 안 돼요. 오늘 유튜브 가야 돼요. 허벅지는 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이상형이라는 게 있죠. 제 이상형입니다. 제 이상형. 뭐 이렇게 편견을 갖고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제 이상형. 외모적인 제 이상형은 마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통통한 사람 좋아요. 허벅지가 좀 얇으신 사람보다는 그 좀 이렇게 통통하신. 그래요. 저는 마르면은 뭔가 이렇게 옆으로 잘 안 가게 돼요. 너무 비교가 돼서 그런가? 저는 이게 좀 등치가 있으신 분 좋아요. 강호동 씨 정도면은 충분하죠. 강호동 씨는 등치가 괜찮은 거지. 근데 또 조진웅 씨는 사랑하죠. 아. 저는 근데 울퉁불퉁한 근육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근육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인 사람은 저는 그냥 장근육 정도. 장근육이 원래 더 힘든 건가?
늦게까지 하죠. 오늘 엔간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2시간이 넘었습니다. 코는 막히고 있어요. 노동 근육, 생활 근육. 원래 운동한 근육보다 생활 근육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이 조금만 들어보세요. 알게 될 거예요. 운동 근육은 소용이 없어. 운동 근육은 그냥 운동할 때 쓰는 근육이야! 오늘 큰일 났네. 어떻게, 편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편집자랑 구해보던가 하든가. 저는 이은혜 셰프님 되게 좋아합니다. 뚱뚱한 귀여우신 분. 착하고 이쁜 척 했어요? 이쁜 척 하는 사람이 이럴 순 없지. 이쁜 척 하려면 막 이렇게 막 꾸며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조신이 씨 솔직히 너무 잘생겼어. 저는 약간 불곰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곰. 남자뿐 아니라 여자. 생얼 거의 다 생얼 돌아왔습니다. 아까 전에 휴지를 싹 닦아가지고 눈화장은 안 지워졌어야지 그래도. 불곰. 배꼽? 아, 모르신가요? 여자 친구도 불곰 스타일 있어요. 아, 이거 근데 되게 나쁜 말은 아닌데, 나내 입장에서 되게 좋은 말인데. 아, 이거 또 비한가? 아씨, 아, 되게 귀여운데.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 있어요, 이렇게. 왜 지겹네요? 귀여운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역시 살구주야님. 곰돌이 푸우. 맞네. 곰돌이 푸우. 곰돌이 푸우. 약간 그런 느낌. 부검이랑은 다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큰일 나긴 했다. 말 많이 하면 하트랑 꼭 문제가 생겨. 푸우가 불곰이 아닌가? 곰돌이? 곰돌이랑 불곰이랑 뭐 차이가 많나? 바지 벗고 가면 뭐야? 소리 벗고 바지 입으려는 거야. 세프 마동석씨. 마동석씨도 좋긴 한데 이렇게 조그만 근육이 조금만 덜 있으면, 그 근육이 조그만 살이었, 지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 그런 거 맞아요. 그 인상 처음에 딱 봤을 때 되게 센데 웃으면 되게 또 귀여운 사람 있잖아요. 마동석 씨가 그렇잖아요. 마동석 씨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게 센 보이잖아요. 근데 웃으면 또 그렇게 귀엽잖아요. 그런 사람 너무 좋아요. 넘나 남자 얘기만 하고 있는가?
이마가 좁을 것 같아요, 언니 이상형? 그건 뭐지? 햇 아랑이님도 안녕하십니까? 쨍쨍님은 저랑 같이 미팅 가서 나가면 안 되겠다. 뚱보가 아닌데요? 외국 남자 배우. 외국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뭐 말을 통해야 좋아하죠? PPAP 춤을, 혹시 그거 뭐 파인애플, 막 이건가요? 파인애플 배, 뭐 이런 거, 그거 맞죠? 에봉님 마신 거. 무슨 배,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우, 식기 전에님, 다시 보기로 보셨네. 네, 맞아. 영어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에봉이님이 뭐 하시더라고요. 뭐, 옷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막 춤을 추면서, 아, 오기님 감기 걸리셨나보다. 감기 얼른 나으십시오. 얼른 주무시고요. 오늘 좀 많이 늦었죠? 팬. 무슨 팬. I have a pen.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I have a pen. I have apple pen. 아닌가? 뱀이 나는 뭐야? 햇빛이 좋다, 햇빛에. 아저씨가 노래 부르는 거야, 그거? 난 동네서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거는. 우린 빠세죠. 빠세, 빠세. 아, 오늘 말 너무 많이 한다. 아. 피곤하지 않아요, 님들아? 내 얘기 2시간 동안 넘게 듣고 있는데 지금 좀 피곤하잖아요. 사람이 옆에서 사람이 너무 없으면 좀 피곤하잖아요. 나 좀 피곤한 스타일 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 한번 직접 만나봐요. 그날 들어갈 때, 아, 뭔가 되게 피곤할걸요? 정모 오시는 분들, 그날 좀 피곤하실 거야. 계속 설고 가. 한 질척거리죠, 또 제가. 주변 사람 기 빠지게 하는 스타일. 아, 했다 이가 님이 아까 그거 하신 거구나. 바깥에 내가 한 번씩 돌리고 시작하죠. 정모 때 바깥에 한 번씩 돌리고 시작을 하죠. 자, 이쯤에서 킥피타임 하고 들어가죠. 너무 오래 걸었어, 지금. 12시 35분이 있느라 안 자요? 안 자요? 안 피곤해요? 슬슬 빠세 타임 받고, 제가 오늘 곡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구찜을 사러 가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갔거든요? 곡을 고르려고? 오늘 좋은 노래 발견했어. 클럽 노래 발견했어. 두 곡 듣죠. 그러니까 한 곡은 제가 고른 거랑 마지막은 빠제 타임으로. 아 근데 그럽니다. 어저께 미애가 오늘 아침이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아 녹종이요. 녹종 하겠습니다. 그 미애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로 언니가 즐겁다면은 막 할 말은 없는데. 할 말은 없는데. 아 녹종부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님들 소외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래 틀면 또 제가 또 유튜브를 못 올리거든요.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가게 되면 그때 같이 놀아요.